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기도 성남시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무언가를 열심히 살핀 기술자 발견. 뭘 보는 건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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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혹시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피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 피요? 혈액 시료인데요. 네네. 혈액 시료를 통해서 췌장암을 진단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이 어렵기로 악명 높은 췌장암. 기술자는 혈액을 통해 췌장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혈액으로 암세포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건지? 췌장암 환자와 정상군의 혈장 샘플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분리해 혈장을 만든 뒤 저온에서 보관한다. 이 혈장 샘플 안에는 수많은 생체 분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신호들을 췌장암 환자군과 그리고 정상군을 비교해서 췌장암 환자를 구별하고 진단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혈장만 있으면 진단이 가능한 걸까? 혈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혈장에서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또 필요합니다. 진단에 있어 꼭 필요한 핵심 물질은 따로 있다는데. 이거는 금 나노큐브 기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생체 분자의 광학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기판을 통해서 저희가 생체 분자의 광학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 수천분의 1 정도 크기의 작은 금 나노큐브 위에 피를 떨어뜨려 분석하는 거라고. 생체 분자의 신호라는 게 빛이 생체 분자로 들어왔다가 생체 분자가 그 빛을 튕겨내는 그것을 이제 광신호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금같이 아주 빛을 잘 튕겨내는 물질이 옆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빛들도 생체 분자로 다시 튕겨내주게 돼서 신호가 증폭이 되게 되는 거예요. 평면 형태로 이렇게 간격이 발생될 경우에 신호 증폭이 균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큐브 형태로 나노 입자를 만들고 있어요. 나노 큐브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떨어뜨려 균일한 신호를 읽어내는 게 원리. 빛이 잘 반사되는 금으로 만들어 성능을 더욱 높였단다. 아, 이 상태면 샘플 준비는 다 됐고요. 네. 추가로 더 할 게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네. 네, 췌장암을 진단하려면 네.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는 또 무엇? 아, 이것은 생체 분자로부터 라만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라만 분광기입니다. 광자가 물질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고유한 스펙트럼이 바로 라만 신호라는데. 암환자와 정상인의 혈액 중에는 다른 분자들이 들어있어요. 각각 분자마다 고유의 라만 신호를 가지고 있고 그 라만 신호를 측정을 하여서 정상인과 췌장암 환자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많은 양의 데이터와 비교해 암세포를 읽어내는 것. 검사가 끝났는데요. 빨간색이 첫 번째로 측정했던 거고 까만색이 두 번째로 측정했던 겁니다. 무사히 분석은 끝났는데 도통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아, 네, 이렇게 보시면 전혀 구분이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네네. 그런데 AI로 분석을 하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도 없지만 기계의 힘을 빌린다면 가능하다고. 지금 학습되어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처음 보는 데이터가 이게 췌장암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다시 한번 분석하자. 정상인과 췌장암 환자의 결과가 구분된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딥러닝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층층이 쌓여져 있는 신경망입니다. 자동으로 췌장암 환자 정상인의 그런 특징들을 구별을 하게 되고요. 췌장암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용화되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될 유용한 기술 같은데. 의료 영상 이미지를 판독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다가 3년 전에 저희 아내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 췌장암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은 전무하다는 것을 알고 인공지능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융합 기술을 찾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질병의 유무 여부도 인공지능을 통해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자궁 경부염의 여부는 이 핸드폰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카메라를 현미경에 연결하고 앱을 작동하는데
이 앱은 그 작은 경구암에 네. 그 세포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그 진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세포 사진을 찍으면 결과 분석 끝. 정상적인 세포가 10%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확률이 암세포의 확률이 한 90% 이상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로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기술자. 난치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수많은 암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회사로서 의료 분야에 기여하겠습니다.